지금 우리 빌립보서 4장 8절 한 절을 갖고 지금 3주째 하고 있는데, 사실은 더 위대한 설교자들은 이 한 절을 갖고도 1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비양전의 세발의 피입니다. 오늘 이 말씀 중심에서 빌립보서 29번째 이제 빌립보서까지 끝나가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들을 생각하라, 기억하라, 세 번째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 신앙의 신앙과 믿음의 핵심, 기독교 신앙, 기독교 믿음이 추구하는 방향성이 뭐냐? 한결같음이라고 했죠. 변함없다, 변함없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게 믿음의 특징이 그거예요. 믿음의 운동성. 그것은 항상 관성의 법칙과 같이 믿음의 운동성은 항상 변함없도록 만들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으면 항상 변함없고 항상 한결같도록 그렇게 만든다는 거죠. 우리 안에 믿음이 있으면 말이죠.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주만 바라보죠. 믿음이 있으면 우리의 눈의 시선은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있죠. 그렇죠? 근데 어떤 때는 믿어지고 또 어떤 순간에는 큰 믿음을 가졌다가 또 어떤 순간에는 마음속에 회의와 의심이 가득하죠. 또 회의가 늘 왔다 갔다 하는 믿음은 이것은 신뢰받을 수 없는 거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새벽기도 나왔을 때 믿음과 오후를 살아갔을 때 믿음, 또 저녁에 끝났을 때 믿음이 다르면 이거 참 제대로 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늘 변함없는 믿음, 이것을 성숙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숙함은 한마디로 말하면 늘 변함없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늘 변함없는, 늘 한결같은 마음,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들을 향해서 그 마음을 갖는 거죠. 또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늘 변함없는 자들을 통해서 유통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준석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흘러가게 하려고 준석이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준석이는 침체에 빠져 있어요. 하나님의 복을 다 담을 만한 그런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유통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싸워야 될 게 뭐예요? 항상 우리의 마음에 그 평정심을 가지고, 항상 한결같은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두 팔을 벌려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때요? 오늘은 내가 기분 나빠서 은혜 못 받겠다. 오늘은 내가 좀 침체해서 못 받겠다. 오늘 애담이를 데리고 왔는데 애담이가 요새 안 하던가 하니까 피곤한가 봐요. 그래서 오늘 오면서, 아빠 태권도 오늘 안 가면 안 돼. 아무튼 태권도 너무 좋아하잖아. 왜 안 가? 아, 오늘은 내가 좀 컨디션이 안 좋고 오늘 좀 우울해. 비가 와서, 야, 비가 와서 그러냐? 그랬더니 아무튼 오늘 몸이 안 좋고 비가 와서 그런가, 아무튼 오늘 나 좀 심한데? 그래서 이건 아빠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엄마한테 한번 여쭤보고 해야 되니까 엄마한테 한번 전화를 해봐. 엄마한테 전화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가 저라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쉬더라고. 그 아빠는 오늘 설교 준비하고 교회 일을 해야 되니까 너 혼자 집에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있대. 요새는 좋아요. 혼자 있는. 왜냐하면 예원이 있으면 TV 채널 권이 2분화 되잖아요. 30분 예담이 보고 30분 예원이 보고 해야 되는데 이제 좀 자유를 찾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뭔가 하려고 하는데 우리가 침체에 빠져 있고 우리가 우울해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을 못 하신단 말이에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쫙 펼쳐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음껏 쓰시고 마음껏 역사하실 때가 과연 얼마나 많겠어요. 우리는 늘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점심때 다르고 늘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서 믿음의 방향성,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변함없는 우리가 싸워야 될 믿음의 싸움은 뭐냐? 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변하지 않도록. 근심된 일 속에서, 염려된 일 속에서,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 속에서 나를 지켜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아, 하나님이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돕는다고 약속하셨어. 이게 믿음이잖아. 그러니까 이 믿음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 믿음 있는 사람은 그 믿음대로 행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잖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늘 흔들리고 또 회의도 오고 영적 침체도 자주 오고 그런다.
변함없는 마음, 변함없는 믿음을 가지라고 그걸 성숙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변함없는 자들을 통해서 유통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신앙은 잘 유지하고 늘 한결같은 믿음을 지켜내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늘 한결. 제가 민지를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물론 여러분 다 좋아합니다. 민지는 민지이기 때문에 좋아하고 현선이 현선이기 때문에 나이는 나이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러나 내가 굳이 민지를 좋아하는 이유를 밝히라면 민지는 내가 처음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봤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표정을 갖고 있어요. 한결같은 표정을 갖고 있는 애들은 참 배신 안 해요. 늘 같은 마음을 갖고 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가야 나. 믿음이 가야 나. 늘 한결같아. 한결같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던 대로 해. 그냥 늘 하던 대로. 사람은 늘 교만하기 쉽습니다. 오늘 배세영 집사님도 기도했듯이. 교만하기 쉬워요. 참 쉽습니다. 교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조금만 과거에 없던 요만큼만 생기면 내 마음이 벌써 우쭐해져 버려요. 내가 없던 지위 생기고 내 위치가 조금 높다 생각하면 없던 것들을 가졌다 생각하면 사람은 금방 교만해져. 조심해. 또 늘 쓰러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은혜 받고 뭐 내가 세상 것 다 내 것처럼 막 떠들다가도 조그만 문제가 탁 터져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지. 저는 이번 주에 월요일날 우리 경매 집 했잖아요. 가면서 야 참 우리가 약하구나 그런 걸 깨달았어요. 집사람 긴장해가지고 물 안 먹고 못 마시고 가서 벌벌 떨고 뭐 나도 사실은 겉으로는 뭐 침착한 척 했지만 마음 속에서 혹시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이거 똑같구나. 태안 집사도 뭐 태안 집사는 조금 편한 것 같아. 가서 졸더라고. 자기 난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모양이야. 근데 참 은혜예요 정말. 얼마나 하나님 정확한 분인지 아세요? 나는 마이너스 통장 이건 지금 당장 나갈 필요 없는데 하나님 왜 이거 2천만 원짜리 마이너스 통장을 나한테 주시는가? 우리가 뭐 지금 당장 갚을 돈도 해서 필요한 것도 아닌데 왜 하나님이 이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짜리를 만들게 하셨는가? 그냥 아우 하나님이 나에게 큰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뭐 그 정도로 내가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경매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경매가 계속 유찰되면서 경매 받았던 사람이 이거를 그냥 중도금을 안 물면서 재경매가 됩니다. 그러니까 재경매가 되면 원래 경매가의 10%만 내게 돼 있는데 재경매가 되면 경매가 20%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겨우 10%만 지금 준비했거든요. 10%만. 아, 그래서 갔는데, 우리 이제 그 안에다가 이제 돈 10% 넣으려고 이렇게 딱 다 쓰고 있는데, 갑자기 방송이 나오는 거예요. 사건 번호 몇 번 하는데, 우리 사건 번호가 딱 불려요. 이것은 재경매이기 때문에 20% 돈을 넣어야 됩니다. 그때 불과 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그 짧은 시간에 우리가 돈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이 있었잖아. 그래서 그걸 빼다가 20% 넣었어요. 딱 뭐 몇 분 남겨놓고 딱 했어요. 사실은 또 한 700 그 이제 앞에 이제 단위를 빼고 천단인데 뒤에는 이제 600 얼마라서 우리가 700 초반 쓰면 경매할 수 있겠다. 전번에도 뭐 한 사람 입찰에 참가해가지고 그 사람이 가져갔는데 이번에도 뭐 그렇게 되겠다 해서 집사람하고 상의하기를 2700만원 초반대 쓰자 이렇게 했는데 저도 기도하고 집사람도 기도하다가 안 될 것 같다고 2700은 아닌 것 같은 마음을 하나님 자꾸 주신다고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2700만원 초반대 쓰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래서 3000만원대 이렇게 썼거든요. 그랬더니 우리말로 또 한 사람이 딱 경매했는데 그 사람 2700만원 중반대를 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했으면 이게 입찰이야. 우리가 못 받는 거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물론 그 순간까지는 조급하고 조마조마하고 그래요. 인간적인 마음, 인간적인 생각도 많이 들죠.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절대 두려워할 일이 아직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늘 이렇게 쓰러지기 쉬운 존재, 하나님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오용과 믿음의 오용과 변질을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요 여름에는 음식이 잘 상하잖아요. 여름에 왜 음식이 잘 상하는 줄 아세요? 여름에는 균들이 가장 많이 번성을 해요. 적당한 온도, 적당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온도 속에서 이 병균들이 가장 왕성하게 대장균들이 이런 것들이 한다고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결단해버리면 오히려 속편해요. 근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세상에 한 발, 주님께 한 발 이러면 신앙생활하기 더 힘들어져요. 왜? 사단이 더 애매한 사람들, 요거 예수 믿는 사람인가 아닌가, 요 애매한 사람들을 사단들이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버립니다. 아예 그냥 예수 믿기로 선전 단일처럼 뜻을 정하면 오히려 쉬워요. 단순해져요. 신앙생활이 오히려 세상으로 딱 향해버리면 볼 거 없어요. 그냥 놀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하면 돼요. 근데 가장 사단이 많이 역사하는 부분들이 색깔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같은데 또 어떨 때는 아닌 것 같다가 이런 사람들 가장 갈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신앙 중에 이 변질과 오용 항상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배 안에 타고 있으면 배가 움직이는지 움직이지 않는지 잘 모릅니다. 그렇죠? 배 안에 이렇게 지금 배 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안에 타고 있으면 배가 가는지 안 가는지 몰라요. 그러나 배는 물결의 흐름을 따라서 또 동력의 힘을 따라서 배는 전진하거나 후진하거나 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옛날에 각주부검이라는 걸 들어봤죠.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칼을 그만 떨어뜨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칼을 찾아야 되겠다. 그리고 배에다가 떨어뜨린 그 배의 장소에다 배에다가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배는 가고 있죠. 배에다 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거기 물 방향에다가 표시를 해야 되는데 배에다 표시해놓고 찾으려고 한다. 각주부검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은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요.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미얀마 같은 은혜는 이미 다 내려와야 돼요. 미얀마에서 다 끝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의 은혜. 그러니까 늘 똑같은 후회를 하는 거예요. 미얀마 갔을 때는 우리의 믿음이 좋았고 우리 막 감동이 있었고 뜨거웠는데 왜 돌아오니까 왜 그렇죠? 상황과 환경이 달라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려고 하니까 오늘은 오늘의 은혜를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내일은 내일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내일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만나를 주신 이유도 그거잖아요. 오늘의 은혜는 오늘의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주니까 야 이거 좀 쌓아뒀다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막 그냥 며칠 먹을 걸 써. 긁었더니 그 다음날 가니까 다 부패해버렸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패한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돼요. 먹을 것 만나가 며칠 끼 있으면 며칠 동안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막 간절하고 절박함이 사라져버립니다. 요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더 간절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더 절박해지기를 원합니다. 좀 요즘 어떻게 보면 좀 편안하잖아요. 우리가 막 비즈니스 성교도 하고 막 그러면서 뭐 잘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정말 내가 잘 되고 있나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진 집사한테도 내가 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의 목적은 카페 하는 게 아니다. 이 카페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한다. 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해서 돈 버는 일을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그래서 비즈니스 성별하고 있다. 내 집사한테도 얘기했어요. 컴퓨터 파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된다. 목적이 우리가 분명히 되지. 그러므로 우리가 늘 기도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내가 지금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가, 그렇지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학계에서 1장 5절에 보니까 너희 소위를 살펴볼지라. 내 마음, 내 중심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내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살펴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을 자니라. 있는 줄 알았는데 문제 가운데 딱 보니까 믿음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해야 돼요. 항상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야 돼요. 새벽 기도를 왜 나오라고 그러냐? 새벽 기도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니까 뭐 신령한 은혜가 와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새벽에 나온 여러분 표정을 보면 신령과는 절대 거리가 멀어요. 다 그냥 송장처럼 하고 나가요. 그래도 하나님 그 기뻐합니다. 그 새벽 시간, 그 시간을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까놓고 얘기해 봅시다. 하루 중에 태아리를 제외하고 삶의 현장에서 정말 태아리는 집에서도 통속으로 기도한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태아리 진짜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오. 조금만 가다듬으면 하나님께서 너의 그 인테그리티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오. 그러니까 새벽기도 나오지 않고 우리가 정말 하루 중에 새벽기도에서 기도하는 만큼 이렇게 하루 중에 시간 내서 하는 사람 손들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현설이가 그랬잖아요. 다 기숙사에서 살아야 된다. 맞아요. 우리는 우리는 또 여러분들은 지금 아무도 가지 않는 길을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특히 비슷한 그리스도인들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적당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절대로 흉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사람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저는 알아요. 적당히 그저 신앙생활 하는 척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척하는 사람들 그들의 끝 저는 분명히 알아요. 그들을 따르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그래서 태아리가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직장 들어갈 수 있어요. 이제 뭐 때문에 못 들어가는지 저도 알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잖아요. 뭐 직장 없으니까 쉽게 선택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또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이상합니다. 왜?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월급을 많이 준다고 해도 가지 말아야 될 길이 있죠. 가서는 안 될 길이 있죠. 우리 나이도 그래서 지금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더 기도 많이 하세요. 더 많이. 하나님 정말 주위를 성수할 수 있는 직장 주세요. 그렇게 선언을 했다면 거기다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그렇게만 한다고 하는 뜻을 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주위를 성수하면서 주위를 마음껏 하면서 직장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하고 절박해져요.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 변질되지 않고 오염되지 않고 늘 한글같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들이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번주까지 네 가지 살펴봤죠. 변질되지 않는 늘 한글같은 신앙을 가지려면 첫째로 어떤 상황에서든 참되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경건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옳음을 선택해야 된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정결해야 된다.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은 다섯 번째로 어떤 상황에서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그렇죠?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기독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이 없이 하는 기도, 사랑이 없이 하는 희생, 사랑이 없이 하는 봉사, 헌신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랑이 있다면 자기 목숨도 내어줄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뭐 1억을 헌금했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 없이 자신의 인생을 다 내어준다고 해도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도 질 수 있어요. 부모가 되보면 이 말을 조금 이해가 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요, 내가 얼마든지 고생했으라도 그 자식들이 과자 하나 먹는 거 보고 내 고생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게 되는 거지. 근데 사랑이 없으면 그것이 아깝게 되는 거지. 그래서 성경은 사랑을 강조하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라. 근데 오늘 본문은 관점을 좀 바꾸어서 사랑하라가 아니라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운 바에 의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일방적 사랑이다. 일방적 사랑을 강조하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죠. 근데 오늘 본문은 입장을 조금 바꿔서 한번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랑을 받으려면, 그러니까 우리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지만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또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식으로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을 받아봐야 뭐가, 사랑이 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사랑을 받으려면 사랑을 받을 만한 행동, 사랑을 받을 만한, 우리말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해야 된다. 그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누군가 자신을 미워하고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서 사사건건 시비를 걸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너 왜 나 사랑해 주지 않아? 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과연 저 사람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 아, 사람들은 나를 안 좋아해. 저 사람들 문제야. 그렇게 하기 전에 내가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라는 거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만 미워하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나만 싫어해. 왜 나에게만 이렇게 어려움을 줘? 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이걸 돌아보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이용하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를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서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코딱지만큼 이렇게 사랑받을 만한 짓도 안 하면서 하나님 나를 왜 사랑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싸구려 사랑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의 입장을 바꿔놓고 다른 차원에서 지금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비극 아닙니까? 내 말과 내 행동, 삶의 자세와 태도 속에서 과연 나는 누군가에게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그렇죠? 나만 미워, 나만 싫어, 이렇게 하기 전에 나는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또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것들은 예외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의 입장에서는 모든 것을 미워하는 사람의 그런 탓으로 돌려버리기 전에 그러면 속편하죠. 내가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탓하기 전에 나는 정말로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깍쟁이가 되지 마십시오. 깍쟁이, 영적 깍쟁이.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태안이도 집이 멀지만 더 늦게 가세요. 아, 나 집 멀어버리고 싹 빠져나가지 마세요. 그럼 속보이니까. 너 내가 이사 갈 때부터 알아봤다. 내가 그럴 거니까. 더 늦게 가세요. 깍쟁이처럼. 신앙생활에 깍쟁이처럼 그냥. 내가 할 일 다 하고 나 할 일 다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치? 나 할 일 다 했으면 뭐예요?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합니다. 요새 좀 제 마음이 좀 불편해요. 왜냐하면 준석이가 지금 이번 주 토익인데 네, 지금 집 없이 떠돌아다니고 상당히 마음이 불편해요. 그래서 도서관에서 막 12시에 오고 늦게 와도 꼭 집으로 와요. 근데 미안하니까 또 안 돼요. 가슴이 아파요. 사실은 그냥 한시라도 들어오거든요. 뚝 들어오고 이렇게 막 따고 들어오고 근데 늦었다고 안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새벽에 오니까 여기서 쪼그리고 자더라고요. 여러분들 웃지만 저는 눈물이 피곤했어요. 이거 열었는데 이불도 안 벗고 저 잠바대기 하나 벗고 발도 다 양발도 벗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며칠 전에 생각을 하는 것도 있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 공사를 하기 전에 좀 대책을 조금 더 관심 갖고 생각했고 내가 아니라 나는 편안한 잠자리 잔다고 이렇게 내가 배려를 못했구나. 그래서 오늘 새벽에 사실 내가 좀 회개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부터 네가 이런 데서 이제 앞으로 자면 나를 엿먹이는 거야. 알았지? 집에 와서 자야 돼. 더 많이 은혜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말이냐면 은혜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려고 한다는 거죠.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징. 저 사람이 진짜 은혜인가 아닌가, 진짜 받은 은혜인가 아닌가 그걸 보려면 그 사람이 더 많이 헌신하고 더 많이 수고하고 더 희생하려고 하고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걸 보면 은혜 받았다고 막 길거리 날뛰고 배려나 이런 거 전혀 없는 사람은 은혜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은혜의 깊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내가 조금 헌신하고 희생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은혜 받고 나니까 내 자존심 좀 굽히고 다른 사람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내 기분과 감정에 따라서 뭐 왔다 갔다 하는 은혜가 아니라 정말로 진짜 자기의 영혼의 깊은 곳까지 터치하는 이 은혜, 이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나 가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최소한의 책임만을 지려고 합니다. 다 넘치는 은혜, 다 넘치는 은사, 다 넘치는 희생과 다 넘치는 희생, 헌신. 그렇죠? 이것이 바로 야곱이 이삭으로부터 받은 야곱의 축복입니다.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 그렇죠? 이 담장을 뛰어넘는 축복. 샘물의 축복, 할렐루야. 여러분 샘물의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샘물의 축복은 뭐냐면 내 안에서 샘물 알죠? 샘물이 계속 나와요. 그럼 이 물이 계속 나오면 자연스럽게 차고 넘쳐요. 그래서 흘러가요. 이게 은혜예요. 그 은혜는 은혜도 조작할 수 있어요. 내가 다른 데서 물을 기르다가 퍼놓고서 그리고 넘치면은 또 모자라면 또 갖다 퍼놓고 그 은혜도 조작할 수 있어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진짜 은혜 받지 못한 사람들은 뭔가 열심히 하고 하는 것 같은데 힘들어요. 근데 보세요. 물을 내가 길지 않고 이 안에서 계속 쏟아내. 그럼 어떻게요? 훈련 이게만 하면 될 거야. 이게 무슨 축복이냐? 이 야곱의 축복이에요. 내가 억지로 돈을 벌어서 뭐 헌금하려고 하지 마세요. 물론 그런 노력과 간절함이 있지만 은혜로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담장을 뛰어넘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마음 가나안의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좀 인식을 한 것 같아요. 심지어 우승이도 뭐 밟는 만큼 다 주신다 이러면서 카톡에다 써놓은 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가나안의 축복에 관해서 조금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무슨 은혜? 야곱의 축복. 담장을 뛰어넘는 내가 억지로 은혜를 조작하고 만들어서 은혜 받은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안에서 막 솟아나는 네? 그냥 웃으려고 웃어야 되기 때문에 웃는 게 아니라 그냥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할렐루야. 내가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서 그냥 주머니 술술 나오는 할렐루야. 이게 쉬워요. 이게 쉬워요. 이게 흘러 넘치는 야곱의 축복이 여러분이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두 번째로는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어떤 상황에서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로 칭찬해야 된다, 칭찬하라 그런 말을 들었지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칭찬받을 만한 짓을 했는가를 살펴보라는 거죠. 이런 말은 좀 생소하고 낯설죠. 뿐만 아니라 조건적인 것 같죠. 칭찬을 들으려면 네가 먼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해라. 그렇죠? 좀 조건적인 것 같아요. 바꿔 말하면 너에게 칭찬을 못하겠다. 그래서 네가 칭찬받을 만한 짓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게 조건적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죠. 이 말은 앞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네가 칭찬을 받으려면 먼저 비난, 남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을 멈춥니다. 비난받고 험담을 듣지 않으려면 내가 먼저 비난과 험담을 멈춰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 6장 37절을 보면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칭찬을 받으려면 내가 먼저 칭찬받을 만한 인격과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됩니다. 칭찬 안 해준다고 하지 말고 내가 나의 비난과 나의 어떤 투덜거림을 멈춰야 돼요. 그래야 칭찬을 들을 수 있게 됩니다. 누구나 흠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할 때는 칭찬해요. 우리는 너무 감정적이잖아요. 그래서 준석이를 내가 미워해요. 그러면 준석이가 잘한 부분도 있는데 잘한 것까지 험담을 해버려요. 이게 무서워요. 감정이라는 게. 사건의 의미를 부여할 때 생기는 게 감정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은 굉장히 이성과 감정을 분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성적인 것과.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그 베이스인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이성과 감정을 분명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싫으면 좋은 점까지 다 헐뜯어버려요. 나쁜 의도로 보고. 근데 미국 사람들 같은 그 사고 구조는 공과사를 분명하게 구분해요. 회의할 때는 치열하게 싸우고 끝나고 나면 서로 포옹하고. 근데 우리는 어때요? 회의할 때 치열하게 싸우고 끝나면 원수가 되풀이잖아요. 감정에서 감정으로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그 약점 있을 때는 그 약점만을 너무 보지 말고 다른 사람을 볼 때는 그 사람이 장점, 뭐 칭찬할 거리가 있는 겁니까? 그렇게 우리가 봐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나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일방적으로 좋기만 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뭐예요? 저 사람 준성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저 사람을 좋게 본다는 거죠. 좋게 보라는 거예요. 좋은 점이 많은데 왜 자꾸 나쁜 걸 보냐? 거기에는 어떤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저 사람을 헐뜯고 험담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건 어때요? 먼저 보고 칭찬해 주라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적을 만들지 않고 갈등을 해결하는 이유와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어? 내 편 들어주지 않았다고 마음에 복수심을 갖고 있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복수하는. 그건 굉장히 감정적인 거죠. 그래서 신앙의 성숙은 이성과 감정을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조화를 잘 이루어야 돼요. 그게 성숙이에요. 너무 감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고 또 감정 자체가 없는 건 문제예요.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뭐 못 본 채 하라 그 말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약점,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고 그것을 좀 이해해 줘라는 거지. 민지가 실수했을 때 있어. 실수했을 때 다른 사람이 그 순간을 나를 어떻게 대해줬으면 좋겠어. 그거를 다른 사람이 실수했을 때도 똑같이 대해주라는 거야. 내가 실수했을 때 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줬으면 좋겠다. 저는 예전에 그 지각을 한번 했는데 그 선생님이 참 의외였어요. 굉장히 무서운 선생님이었는데 그날은 내가 지각해서
페널티가 굉장히 강한 게 이분이 이야기를 교수님 조선사님이 오늘 좀 일이 있어서 오늘 조금 늦은 것 같으니까 우리 이 페널티에서 제외해 주자. 내가 그 지각을 몇 번 하면 이제 결석 한 번도 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면은 이제 F 나올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 계속 이렇게 늦는 거 보니까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서 한번 사정을 들어보자. 별로 사정 없었거든요. 수업이 듣기 싫었어요. 진짜 듣기 싫었어요. 지루해. 그래서 안 갔는데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진짜 일찍 갔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 그렇죠? 그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러니까 내가 늦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해주기를 원하는가. 다 쳐다보고 저 새끼 뭐 이러면은 나도 열받자. 그러니까 그런 마음, 이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라는 거지. 38절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그러므로 이 말은 다른 사람의 약점과 흠을 먼저 보는 사람이 되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과 칭찬거리를 먼저 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만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준석이의 딱 보면 벌써 허물투성이에요. 칭찬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도 장점을 보라는 거, 칭찬할 거리를 먼저 보라는 거. 너희의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내가 준석이 관해서 준석아 너는 한결같아. 어떻게 그렇게 변함이 없니? 라고 칭찬을 이렇게 하는데 준석이가 나중에 내가 좀 잘못했어. 내가 목사를 하다가 교회 또 공금 헌금 들어 일주일 전에다가 훔쳐갖고 필리핀으로 여행 가버렸어. 그러면 준석이 그때 또 배려를 좀 해주겠죠. 아니야 이성과 감정이 좋아가는데 그런 걸 용서하면 안 돼. 이성적으로는 그 감정적 이성적으로 이해를 하면서 감정적으로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허물의 약점 이런 거 보이더라도 그런 거 먼저 보지 말라는 거죠. 누가복음 6장 이 부분에 관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41절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느냐. 예이 저 나쁜 놈이야. 사실 내가 나쁜 놈이야. 왜냐면 손가락 하나는 저한테 가는데 여기 세 개는 나한테 오셨는데 왜 나쁜 놈? 해봐 얘네들 이렇게 예이 나쁜 놈 그러면 손가락 하나는 저 사람한테 가는데 세 개는 나한테 오는 거야. 내가 더 나쁜 놈이야. 그렇게 나쁜 놈 할 때 이 나쁜 놈 이렇게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 42절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야. 이 결론입니다. 외식하는 자야. 여러분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봐도 좀 저 사람 사랑하려고 근데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사랑한다는 거리가 없어. 그럼 이 사람 인생 잘못 사는 거야. 사랑받을 만한 아, 좀 사랑스럽다. 저 사람 아무리 칭찬해 주려고 해도 아무리 눈 씻고 쳐다봐도 칭찬해 줄 게 없네. 이 사람 인생 잘못 살아. 그렇죠? 칭찬이 술술 나오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김태환 이런 칭찬 뭐 한 막 3박 4일 동안 해도 막 모자라. 그래서 논문으로 막 200권 쓰고 막 이럴 정도. 칭찬이 부담스럽지 않아. 사랑해 주기만 해도 왜 나만 사랑해 주지 않지? 뭐 이상해 선생님들 이상해 목사님은 막 편애하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사랑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보라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나오미에 내 기도만 안 들어주셔. 누구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누구는 잘 되겠는데 그러지 말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짓을 하고 있는가 돌이켜 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고 있다면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부어주신 야곱의 축복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